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 유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인류는 3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여인의 화석입니다. 루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키는 약 107cm, 몸무게는 약 28kg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멸종된 사람족 종이고요. 루시는 원숭이나 고릴라에 가깝습니다. 인간과 닮았다는 차원에서는 네안데르탈인만큼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화석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루시는 온몸에 털도 나고 원숭이에 가깝지만 DNA 족보가 같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땅에 손바닥을 짚고 다니다가 두 다리로만 걷는 인류로 변하죠. 그 외에 점점 덩치가 커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형태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30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밝혀낼 만큼 생물의 몸 안에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놓은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는 키 크는 것, 살찌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황에 맞게 실행되도록 짜여져 있고요. 이번 영상에선 유전적으로 키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키에 관한 강력한 유전자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키는 유전이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란 놈 말입니다. 이것의 목적이 키를 크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야생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죠. 인간과 다르게 본능에 충실한 것이 동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롭게 본 건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고릴라들입니다. 힘센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슬리며 단체 생활을 하죠. 싸움에서 진 수컷 고릴라는 비참하게 무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대장을 정하는 결투에서도 몸집이 더 크게 보이려고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더 많이 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치면 키가 더 크게 보이도록 몸을 쭉 펴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인간보다 키가 훨씬 더 중요하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놈들은 사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거기에다 종족을 남길 때 우선순위를 갖게 되죠. 힘세고 덩치 큰 수컷들이 자신의 후손을 많이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덩치가 큰 쪽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바뀌어갔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허약하고 병든 애들은 혹독한 자연환경을 버티지 못했을 거고요. 생존했지만 싸움을 잘하지 못하고 덩치가 작다면 후손을 남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키가 커져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죠. 현대시대 단 한 세대라면 큰 유전자, 작은 유전자 골고루 존재하고 있겠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걸러지고 걸러져 내려온 DNA라면 우리 유전자의 주된 방향은 키가 크게끔 맞춰져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작을 순 있지만 윗세대에서 걸쳐 내려온 유전자는 키가 작은 유전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키가 클수록 유리해진 건 직립보행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 다닌다면 싸울 때 이빨로 목을 물었댔죠. 두 발로 걷게 되니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땐 예전엔 앞발이었던 손을 사용하게 되죠. 고릴라 싸움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쳤을 때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충격을 받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뇌를 위쪽에서 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싸움의 승패를 가리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뇌 용량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큰 뇌를 받치기 위해서 굵고 강한 뼈들과 근육들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덩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키는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키에 관련된 유전자는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70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죠. 그 중에서도 키에 작용하는 강력한 두 가지 유전자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키 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첫 번째는 키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큰다는 겁니다. 태어난 직후에 가장 많이 크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중요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키가 크기 위해선 나이가 어릴수록 잘 관리해주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키가 큰다면 성장기 때 조금 미흡했더라도
나중에 노력하면 되겠지만 오로지 성장기 때만 키가 크죠. 유전적으로 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키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가 크려면 모든 것이 충족된 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에 병이 있거나 영양 섭취가 미흡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것들이 해결되고 난 후에 키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생존에 절대적인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야만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키가 클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보면 성장기 때 아프지 않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줘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키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